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이 있다. 이건 놀라운 생각의 변화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라는 생각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닐 수도 있다. 만약 생명이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의 그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여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얼어서 죽어버렸던 개구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뭐예요? 자, 그건 얼어서 죽었던 개구리 안에 생명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 생명이 왜 얼어 있을 때는 안 들어와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그 온도라는 여건이 갖춰질 때 생명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 기본 여건을 갖춰주는 겁니다. 기본 여건만, 왜? 여건이 안 갖춰졌을 때는 생명이 와야 아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얼어 있는데, 그렇죠. 살려놔 봐야 또 어떻게 해요? 또 얼어버릴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건이 갖추어져야만 됩니다. 계란의 경우에는 온도라는 여건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여건은 그 계란 자체 안에 어떻게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그 영양분이나 이런 모든 재료가 그 안에 다 들어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까지 들어있어요? 공기까지 다 들어있어요. 참 희한한 설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뉴 스타트는 기본 여건을, 생명을 받기 위하여 기본 여건을 구비해 주는 것이다. 라는 점을 오늘 좀 확실히 이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콩이 하나 있어요. 콩. 콩이 있으면, 요 뭐예요? 예, 네, 씨눈이다. 눈, 씨눈, 뭐 이렇게 불러요. 저 씨눈이 뭐죠? 과학적으로. 저게 눈이 아니잖아요. 뭐, 콩이 적어가지고, 테레비 봅디까? 그래서. 그죠? 눈 아니에요. 그, 우리가 눈으로 부르는데. 예. 예. 저 눈이 실제로 뭐예요, 저거? 유전자입니다. 예, 유전자예요. 중국 가서 저걸 눈이라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 눈이라고 너희들은 눈이라고 안 부르나 그랬더니 자기들은 눈이라고 안 부른대요.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부르냐 했더니 이빨이래, 이빨. 우리가 들 때는 웃기죠, 그렇죠? 저게 눈이 눈 같이 보이지 왜 이빨 같이 보이냐. 그랬더니 그 이빨이 더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떡잎이 나와요. 아시겠죠? 나오는데 그게 아기들 뭐 나오는 것 같아?
이빨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도 우리 한국 사람도 그 이빨 나오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봐라라고 그러죠. 봐라. 예, 이빨이 나온다. 봐라. 그 우리도 사실은 이빨로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죠. 저게 유전자입니다. 그럼 어떤 유전자냐? 예, 이 기본 여건이 갖춰지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이 이 유전자에 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자 기본 여건이 갖춰졌다면 여기에 뿌리가 나오죠. 그렇죠? 뿌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발화가 돼. 예. 그러면서 줄기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가지를 쳐. 그러면서 잎사귀가 생기고, 그러면서 꽃이 피고, 결국 뭐를 맺어요? 예,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 하는, 이 뿌리, 이거 하는 유전자가 다 있어요. 그 유전자가 그 씨눈 안에 다 예비되어 있어. 이제 그래서 이 콩 씨눈에 있는 그 유전자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다 꺼져 있어. 왜? 아직도 물을 안 받았어요. 생명을 안 받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이 하도 군것질하게 없어가지고 자주 콩을 배고프면 콩 볶아 먹고 그랬어요 어릴 때. 예, 그게 뭐 한 벌써 한 70년 전 그렇죠. 근데 그 콩을 그래서 콩이 어떤 때는 주머니에도 콩이 있고 그랬어. 방바닥에도 콩이 굴러다니고 그 콩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콩들이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 왜? 이 콩이 내 호주머니 안에 있을 때나 책상 서랍에 있을 때나 방바닥에 있을 때는 절대로 싹을 안 내요 놈들이. 그래서 땅 파고 심어 놓으면 그때는 뭐예요? 싹을 내는 걸 보면 요 자식들이 바보가 아닌 것 같아. 응? 자기가 있는 곳을 자기들이 뭐예요?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럴 리가? 어째 무슨 콩이 어떻게 알아요, 지가? 그 알쏭달쏭 해가지고, 우리 외삼촌한테 물어보고 그랬더니 외삼촌도 모르겠대. 외삼촌이 아주 천재적이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대학교 전체 1등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막 외삼촌한테 물으면 다 알아. 근데 이거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 외삼촌이. 그래서 외삼촌이 모르는 것도 있나. 자, 그 천재인데, 결국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천재니까 너무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서울 의대를 1등으로 졸업하고 해서 미국 가서 이제 의사가 됐는데 뉴 스타트 좀 하시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를 안 믿는 거야. 너는 나보다 머리가 뭐예요? 나빠. 이런 태도예요.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지 않냐? 그래서 아깝게 돌아가셨어. 자, 그럼. 그러니까, 콩이 자기의 위치를 인식할 도리가 뭐예요?
그럴 리가 없죠. 누가 콩의 위치를 인식하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 그 생명은 누가 주는 건데? 예. 네. 그 계란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를 뭐예요? 알 수 있는 전지전능한 초인간적인 존재가 주는 건데. 그렇죠. 뭐 일컬어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콩이 어디에 위치하며 생명을 줄 수 있는 기본 여건이 갖춰졌는지 안 졌는지를 알고 기본 여건이 갖춰졌다. 지금 내가 생명을 주면 이 콩이 결국 열매를 열 수 있다는 판단이 날 때 생명과 하나님이 생명을 콩에게 줘서 꺼진 유전자들을 켜지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기본 여건을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어떤 여건이 구비됐을 때입니까? 첫째, 흙이 있어야 돼. 그렇죠? 땅에 심어줘야 돼. 안 심어주면 뭐 또 생명이 절대 안 와요. 그 영양 공급을 준비해야 돼. 영양 공급이 안 됐는데 뭐 생명이 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생명 와봐야 금방 굶어 죽어버릴 텐데. 그렇죠? 자, 그래서 영양 공급이 구비되어 있어야 돼. 예. 그 영양 공급이 이게 가장 기본 여건 중에 중요하다. 그 영양을 미국말로 nutrition 해서 N입니다. nutrition.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줘야 돼. 뭐 땅에 심어 대도 물 안 주면 어떻게 돼? 생명 안 와요. 생명 안 오면 뭐 아무 소식도 없죠. 물, water, W.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햇빛이 필요합니다. 네, 햇빛, sunlight, S. 자, 여러분. 이 화초를 깜깜한 벽장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돼요? 네. 죽고 썩어요. 왜 그래요? 생명이 더 이상 안 와요. 빛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햇빛이란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같은 날, 이야, 해도 좀 쳐다보고, 이야, 참, 그래서 화창한 날이다. 햇볕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이런 거를 알아야 돼. 느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 싶으면, 그거를 정말, 이야, 참 햇볕도 좋다. 이렇게 햇볕이 좋은 줄을 내가 오랜만에 느끼겠다. 이게 중요한 기본 여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를 temperance라고 부릅니다. temperance. T. 절제가 뭐냐면 영양도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찰칵하고 비료를 왕창 주면 어떻게? 생명 안 옵니다. 죽고 썩어요. 그 생명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과식이란 거 참 나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네, 과식. 그 참. 지금까지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그 장수하는, 일본이 최장수국인데,
이 사람들의 그 장수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라 하치부. 하라는 뭐예요? 배. 예? 아, 예. 하치부는 80%. 8부. 배를, 밥 먹을 때 배를 80%만 채워라. 20%는 좀 남겨둬라. 그러면, 이샤 이라즈. 의사가 필요 없다. 네. 이런 말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 옛날부터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 한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우리는 배 터지게 먹어라. 네, 자꾸 많이 먹어라 그래.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래서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오래 살면 제가 오래 못 살 것 같아. 자꾸 먹어라. 그래서 이 과식, 참 뭐든지 과하다는 게 나쁘다 이 말이에요. 과식, 그 다음에 뭐예요? 과로, 과로.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중에 아, 이 몸 컨디션이 진짜 좋아지네. 그러면 막 지금 운동을 옛날에는 조금만 걸어도 헉헉거리던데 이제는 막 힘도 나고 와뭐어뭐한 시간 1시간 반 걸어도 거득도 없고 그러니까 막 그걸 뭐요? 더 밀어붙여 가지고 막 어떤 분막 하루에 4시간 5시간 걷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탈납니다. 아주 몸 컨디션이 좋아지는데 너무 과하게 절제를 하지 않는데 딱 적당히 해야 된다. 그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그 희한하죠. 그 생명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도 절제. 항상 평정을 유지하고 막 화를 내고 막 또 막 슬프고 막 그래서 막 그래서 막 그냥 불같이 성질 냈다가 또 막 막 와 막 거기서 이게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안 돼요. 절제를 해야 돼. 절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면, 공기가 중요합니다, 공기. 공기, air. 이 공기라는 것은, 우리가 심호흡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제가 지난번에, 스트레칭 강의할 때, 이 스트레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심호흡이다. 심호흡에서 중요한 것은 들숨이다, 날숨이다. 네, 날숨이다. 나쁜 공기, 내 폐 속에 있는 탄산가스를 충분히 내주면 들이쉬는 것은 뭐야? 저절로 된다. 그래서 숨을 푹푹 내쉬세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산책할 때도, 푹, 푹 내쉬고, 그 다음에, 들이쉬고,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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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푹, 푹 안 내쉬고, 어떻게 내쉬어요? 푹 내쉬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100%가 확 나가야 되는데, 한 30%밖에 안 나가도록, 그렇게 숨을 쉬어. 푹 하면은, 흡입하는 것도, 들숨도 뭐예요?
짧아져 버려. 그래서 이 날숨을 푸, 푸. 그래서 그럴 때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여러분 마라톤 할 때 이 가능하면 산소 공급을 많이 시켜야 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푹 한번 합니다. 푹, 푹 이러면 얼마 못 가다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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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숨 고르기. 그래서 저는 혼자서 운전할 때 이게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올 때. 그래서 이 심호흡만 해도 희한하게 뇌파가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해요. 예. 그래서 이 우리 몸은 이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항상 기다리고 있고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 될 때는 좀 스트레스를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라도 요거를 한 3, 4분만 해도 베타파가 내 알파파로 싹 변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힌두교나 이런 데서 그 도 닦을 때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요가 같은 거. 요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호흡입니다.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 호흡, 심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콩은 뭐만 하면 돼요? 누스타만 하면 돼. 일곱 가지, 여덟 가지, 기본 여건이 아니라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만 있으면 돼. 뭐, 콩은 운동할 필요 없잖아. 뿌리를 땅에 박고 있는데 무슨 운동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콩에게, 식물에게는 운동이라는 것은 기본 여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콩의 기본 여건이 되는 이 영양소를 땅에 심지 않고, 그냥 자꾸 물만 줘. 그럼 콩이 어떻게 돼요? 자꾸 물만 주면. 물만 주면 어떻게 돼요? 예, 네, 물만 주면, 이 가지 치는 유전자도 있고, 신운에 있고, 잎사귀 만드는 유전자도 있고, 꽃 피우는 유전자도 있고, 열매 맺는 여잔 유전자도 있지만, 이 기본 여건이 안 갖춰지면, 한 가지가 빠지면, 콩은 콩나무가 돼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지는 못해요. 그 유전자가 있어도 기본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콩나무가 안 돼. 그리고 콩나물이 돼버려. 그러니까 물만 주는, 응? 주면 영양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콩은 자기 콩 안에 있는 영양소만 이용해서 기껏 가야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콩나물까지밖에 못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뭐 가지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양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흙에 땅에다가 심지 않고 그냥 물만 줄 경우에는 하나님이 콩 보고 너는 콩나물이나 되어서 비빔밥으로나 가라.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 여건이 부족하면 나의 발달도 뭐예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우리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 중에 이 불임 임신이 안 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임신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복잡한 생리 현상입니다. 많은 유전자들이 동참해가지고 조화롭게 뭐예요? 이게 작동이 돼야 이게 임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유전자의 유전자들의 뭐예요? 협동이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생명이 많이 와서 여러 중요한 유전자들을 잘 작동을 시키고 며칠기를 붙였다가 뗐다가 하면서 딱 그래야 이제 임신이 성공적인 임신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임신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이 기본 여건이 잘 갖춰져야 돼. 근데 지금 막 너무 공부만 한다고 직장 생활에 막 과로하고 과식하고 운동도 안 하고 예. 이렇게 되면 기본 여건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뉴스타트를 탁 하면 금방금방 유전자들이 뭐예요? 서로 이제 꺼진 유전자들 켜지고 뭐 이제 이렇게 되면 금방 아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뭐 병원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 병원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아차 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관 아기를 만들어야 되고 시험관 아기 만들면 막 갑자기 막 내 쌍둥이가 튀어나오고 막 예. 이런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결국 인공적으로 한다는 게 이게 참 그리고 또 인공적으로 한다는 것도 그게 진짜 인공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봐도 기본 여건이 고루고루 올바로 갖춰진 것이 모든 유전자들에게 생명이 와서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확실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물의 경우고, 하나 이제 동물의 경우를 봅시다. 동물. 식물은 땅에다가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운동은 못해요. 그러나 동물은 날개로 날아다닐 수도 있고 발로 걸어다닐 수도 있고 뛰어다닐 수도 있고 이 운동이 필요해요. 운동, exercise. 그래서 이 운동 안 한다는 것은 내 유전자 끄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이게 정말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운동. 그, 이 운동이라는 기본 여건이 부족해지면 임신을 못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아온다. 그래서 동물원에서 키운다. 그럼 동물원에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자가 운동하는 건 어떻게 해요? 사자가 뭐 수영하지도 않고 사자는 언제 운동해요? 사냥할 때 합니다. 근데 참, 보면, 사자가 사냥을 시도했다. 그러면 한 번만에 탁 잡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다섯 번 시도해야 한번 성공한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어떻게 해요? 운동을 충분히 시키고 난 뒤에 먹이를 줘요. 그래요. 왜? 뭐 그냥 지나간 놈 해서 잡아버리면 사자가 뭐 걸려? 비만 걸려.
그럼 유전자 안 켜져. 근데 이제 동물원에 잡아다 넣어놓으면 운동할 수 없죠. 이건 그냥 음식 갖다 주니까. 막 격렬하게 뛰고, 막 점프하고, 막 얼룩말들 막, 격렬한 운동을 해요. 그거 없이 그냥 고기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사자가, 탁 있는데, 이제 거기다가 아주 널씬한 암사자를 같은 방에 넣어줘도, 이 암사자하고 수사자가 아무 생각도 없대. 그 이쁜 암사자를 데려다 놓으면 수사자가 좀 흥미를 가져야 되는데, 그 수사자가 암사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뭐 하냐? 그 암사자도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몰라, 나도. 아무 그런 생각이 없어. 네.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뭐예요? 충동을 안 받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호르몬의 유전자가 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중요한 유전자들이 다 그냥 서서히 꺼져요. 그래서 이 매일매일 운동해준다는 것, 기분 좋게 운동한다는 것, 푸른 하늘 보고, 산을 보고, 숲을 보고, 이야, 날씨 좋다, 물소리도 좋고, 예? 요즘 뭐 최고죠. 요즘은 뭐, 날씨도 얼마나, 예? 습하지도 않고, 그렇죠? 덥지도 않고, 딱 좋은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르죠. 운동을 하면 조건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뭐예요? 생명이 들어와서 중요한 유전자들 다 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 중요합니다. 자, 운동 했다. 그래서 그래서 동물원에서 사자 새끼 낳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들끼리 놔두면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인공 임신시킵니다. 시험관 애기 만들어요. 암컷에서 난자 빼고, 그래서 시험관에 넣고, 수컷에서 정자 빼가지고, 그래서 수정시켜가지고, 그거를 암컷을 마취시켜가지고, 자궁 안에 집어넣는 게 그 인공임신이거든. 그래서 이제 새끼가 나와요, 6개월 후에. 나오면, 젖 먹이고 키울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왜? 동물원 안에서 새끼로 태어나봐야, 사자다운 사자가 될 수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 새끼들을 그냥 자꾸 일으켜요. 엄마가 이 새끼라면 또 자꾸 떨어뜨린대. 자꾸 그래서 서서히 죽이려고 그런대요. 그때 이제 동물원 직원이 꺼내와서 우유 먹이고 사람이 키우고. 그러니까 여건이, 사자로서의 여건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운동을 했으면 뭐가 필요해? 반드시 그 피로감을 푸는 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rest. 휴식. 그래서 동물은 new star가 필요합니다. 동물들은 기본 여건으로서 뉴 스타가 필요해. 사람하고 한 차원, 사람보다는 한 차원 낮아요. 사람은 이 뉴 스타에다가 뭐가 필요해요? 예,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 trust. 예. 동물들은 신뢰하고 달고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외부적 뭐예요? 외부적 환경의 여건만 딱 맞춰주면, 뉴스타만 해주면
저절로 일어나요. 사람은 왜 동물하고 왜 사람은 trust 신뢰를 해야 될까요? 참 이게 참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 대우를 한 거예요. 인간에게 인간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신뢰를 해야 돼. 아 맞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이런 우리들의 마음 속에 공감을 해야 돼. 그 공감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줘도 인간이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더러운 그 아주 더러운 버릇이 하나가 있는데 그 뭐예요? 그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네,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 자신이 선택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선택 능력은 생명을 선택하는 선택 능력은 누가 준 능력이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야. 자꾸 어떤 사람들은 인간에게 자유 선택권이 있다 그러면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걸 오해를 해요.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콩이 무슨 선택 능력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뭐예요? 이러이러니 선택할 수 있다. 선택 능력을 부여한 거. 그 선택 능력을 인간은 또한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엉뚱한 데서 와. 잡신으로부터 와. 아시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이 성령과 악령, 정신님과 잡신놈들 사이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줬고 잡신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거부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인간이 무슨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비판을 해. 아시겠죠? 그건 아니에요. 인간 자체는 선택 능력도 없어. 하나님이 줬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거부해버리면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신뢰하지 않게 돼요. 아, 나는 안 믿어.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같은 강당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는 지금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그랬습니까? 선택에 따라서. 그럼 선택을 하려면 뭐를 해야만 선택을 해요? 신뢰를 해야만, 믿어야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에 앞선 선택에 선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는 능력이고 선물이야. 그거를 거부하지 말라 이거지. 아시겠죠? 그거를.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특히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하게 되면 이런 이슈에 봉착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아무런 무슨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러나 인간이 거부할 수 하나님이 주는 그 뭐예요? 믿음, 신뢰를 거부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주는 생명을 뭐예요? 거부하는 게 되고 생명을 거부하면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죠. 그렇게 되는 거지. 네. 그게 그냥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없죠. 없죠.
어떻게 되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 능력을 주는데 거부하면 없는 거죠.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그 인간은 그냥 인간이 마치 로봇 같은 존재인 걸로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앉아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저 자식 구라 참 잘 치네. 저걸 어떻게 믿어? 그거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은 이 말을, 이 강의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주려고 해. 근데 또 한편, 잡신들은 뭐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구라라고,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뭐예요?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뭐예요? 줘서. 근데 이쪽에서, 잡신 쪽에서 그걸 거부하도록 꼬신단 말이야. 그러면 거부할 수도 있다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 위치에 두셨다, 이 말이야. 그리고 선택 능력을 줬다, 이거지. 거부한다면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생각대로만 하면 골치 아픈 거 뭐 있어요? 골치 아픈 거 하나도 없지, 뭐. 다 뭐, 다! 자를 놈 자르고, 뭐, 해버리면 뭐.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가 필요해요? 자, 식물들은 뉴스타만 있으면 되고, 아니, 뉴스타만 있으면 되고, 동물들은 뭐예요? 뉴스타까지만 하면 되고, 인간은 뉴스타트, 트 때문에 우리가 2부 세미나 하는 거예요. 그 트러스트, 이 신뢰, 이 신뢰 또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내가 믿음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는다. 아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래 놓고는 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또 선물이다라고도 해요. 그건 두 말이 맞지가 않는 말이죠. 선물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마음에 들면 뭐요? 받으면 돼. 그리고 거부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믿음을 주는 방법이 뭐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토끼를 한 마리 키웠는데, 옛날에 미국서. 우리 뒷마당이 막 풀이 많아요. 우리 산에 살았는데. 뒷마당이 널찍한데, 이제 풀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토끼도 뉴스타트를 시키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토끼장에 답답하게 넣어놓기보다는, 온 뒷마당을 뛰어다니면서, 마음껏 먹고 잘 놀아라. 그러고 싶은 사람. 근데 이놈의 토끼를, 이제 밤에는 이 살쾡이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살쾡이들 때문에 토끼를 토끼장에 집어넣어야 돼. 근데 나는 이제 토끼가 살쾡이한테 안 잡힌 맛 크게 하기 위하여 잡아서 집어넣으려고 그래. 이 토끼는 내가 자기를 뭐예요? 잡아 먹으려고 그런다고. 이 신뢰가 없어, 이 자식이. 응?
자, 이 신뢰가 없으면 맨날 진땀을 빼야 돼. 토끼를 잡아 넣으려면. 그렇죠? 야, 이거 신뢰가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러면 토끼가 나를 믿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토끼 보고 뭐예요? 믿어, 이 새끼야. 그럴 수도 없는 거야. 그렇다고 토끼가 뭐, 그럼 이제 토끼가 한국 토끼면 아마 이럴 거예요. 믿어, 그러면 한국 토끼들은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너 왜 안 믿나, 이 자식아? 그러면 토끼가, 앞으로 잘 믿어보겠습니다. 믿습니다. 이건, 이런 관계가 아니라니까. 그 인간은 토끼에 불과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간 토끼 보고 믿어라 자식아.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알아요. 그러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라는 토끼로 하여금 이 주인이라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거는 하나님 쪽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쪽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토끼, 못 믿는, 나를 못 믿는 토끼가 나를 믿게 돼요? 사랑을 주면 돼, 이쪽에서.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꾸 사랑합니다. 사랑할게요. 그리고 믿을게요. 이거는 큰일 날 얘기예요. 이건 완전히 오해한 신앙.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뭐예요? 알게 되면 자연히 믿어 안 믿어. 그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예 이제 토끼를 토끼장 안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토끼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당근, 뭐 클로바, 뭐 이런 것들 이제 가가지고 손수 먹였어. 그 나중에 해보니까요, 토끼가 온갖 걸 다 좋아하더라고. 네. 당근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당근도 주니까 얼마만큼 먹고 그 이상은 안 먹어요. 그래서 뭐 배가 부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옥수수 갖다 주니까 뭐요? 옥수수 촥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루고루 먹어요, 자식들이. 다 뭐 해요? 절제 잘 해. 그래서 당근 좋아하니까 막 당근 뱉어지게 먹자 이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한 며칠 하니까요. 토끼가 나만 나가면 이번에는 뭘 맛있는 거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이제 이 주인님이 자기를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를 아는 거야. 아는 것이 뭐요? 힘이다. 응. 그럼 내가 알게 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응. 그러면 토끼의 마음 속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선택하는 거 아니야. 사람에게는 그런, 본래 그런 능력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일주일 그렇게 하고, 토끼를 꺼내놨어요. 봤더니, 이제는 신뢰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제가 나가면 뭐요? 저 멀리 있던 놈이 쫙 달려와요. 그래서 맛있는 거 주고, 토끼장 안에 들어가라. 네, 들어갈게요.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토끼한테 뭐예요? 준 거야. 토끼에게 없던 능력을 내가 준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선택이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능력이란 건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신뢰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은 이 생명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나를 사랑을, 이렇게 내 유전자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 꽃을 하나 피우는 것도 알고 보니까 뭐구나? 깍꿍이구나. 이런 거를 점점 깨달아가면 하나님 안 믿던 사람도 자연히 믿음이 뭐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예. 막 온 식구들이 지금 뭐 하나님이고 뭐 아무 상관없이 살던 그 딸들 뭐 식구들이 엄마가 뉴스타트를 집에서 한 20일 하면서 이제 그 강의를 유튜브로 들으면서 엄마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지금 딸들이 다 하고 하나님 뭐 안 믿는다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뭐요? 아, 유전자를 알면 하나님이 있네. 이래가지고 온 집안 분위기가 뭐예요? 확 달라지네. 그러니까 암 걸릴 보람 있죠. 그렇죠? 암 걸릴 보람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와요. 내 마음에 신뢰가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은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 자체가 선물이다. 거부하지만, 뭐요?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어떤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생명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 생명으로 하여금 내 세포에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작동시키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New Start라는 기본 여건만 구성을 해주면 그 기본 여건만 구성이 되면 유전자가 켜져서 치유되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고 당뇨병이 회복되며 자가 면역성 질병에서 T세포가 정상화되며 하는 것은 누구 소관이라? 생명 소관이라. 그건 당연히 왜 생명은 어느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기본 여건이 구비되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기본 여건만 구성해주면 자연치유 현상은 본능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질문이 싹 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어떻게? 질문 아무리 해봐야 이상구 박사 입에서 나오는 건 뭘까? 뉴스타트 하세요. 박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뉴스타트 하세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모든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변으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뉴 스타트 해보세요. 우리 신나는 노래를 아니. 피아니스트가 어디로
숨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뉴스타트란 건요, 어떻게 보면 뉴스타트 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네 뭐하노? 그래요. 뭐하네?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겠니? 아무것도 안 하긴 왜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지금 뭐 받고 있는데? 생명 받고 있는데. 생명 받는 것보다 더 확실한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네. 생명을 안 받고 엉뚱한 치료한다 이랬어 하면, 그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이란 초인간적인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것의 그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 생명만이 여러분의 유전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게? 그거를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활은 엉터리가 아니고 충분히 뭐요? 있을 수 있는 과학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로 여러분 확실하게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